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폼 잡고 연설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엊그제 지난 3일, 우리 조원진 후보께서는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토론을 촉구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오만한 겁니다! 이제 정권교체 실패의 책임은 국민당과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단일화 토론의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적폐 청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네가 뒷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감투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탄핵으로 나라를 망친 저들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고 탄핵으로 나라를 망친 저들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고 좌파와 맞서 싸울 용기도 없는 겁니다. 정권교체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빌붙어서 목숨 부지하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 프락치 윤석열은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진당과 민주당의 한통속 공통 목표는 우리 공화당을 파묻어 버리자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탄핵 역적들과 좌파 정권의 목숨이 걸린 사생결단 선거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김무성, 임종석, 권성동 등 나라를 망친 떨거들과 홍준표 검사가 말하듯이 이재명과 윤석열 지면 감옥에 가고 이겨도 감옥에 갈 오징어 게임입니다. 문재인 독재 정권의 노골적인 부정선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후보를 보도 금지하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1960년 봄 제가 대학 4학년 때 22살 때 3.15 부정선거로 4.19 시민혁명이 터졌습니다. 자유당 정권은 백골단 낯벌떼 같은 깡패 조직을 동원하고 투표함에 표 뭉치를 집어넣었고 성난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몰려갔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발포 명령을 내렸고 서울사대에 다니던 제 친구는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비상계급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부정선거로 국가 권력이 무너지자 국회 앞에서는 맹과리에 냄비에 소리나는 것은 다 두드리는 데모가 매일같이 계속되었고 북한 김일성은 그때 남침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년 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투옥되고 그들의 부정축제 재산은 환수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떻습니까? 대선 판국이 극도로 더러워지고 TV 토론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라는 것이 범죄를 파묻어버리고 배신자 국진당은 민주당 프라치를 후보로 세웠으니 이건 대통령 선거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 쉬요 쉬요 아니 저 쉬십니다.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판에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따질 때가 아닙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힘이 있었던 거죠? 선관위는 들어라! 조선일보의 불공정 보도를 방치하는 것은 감옥행이며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면 사형이다! 역시 맑은 고장.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맑은 고장을 보신 분이 맑은 소리. 하나! 정권교체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은 단일화 책임 제안을 거부한 윤석열에게 있다. 둘, 윤석열 겨우 정권교체는 말창 꽝이다. 셋, 선관위는 부정선거 했다 하면 죽을 줄 알아라. 감사합니다.